이화여대의 특별하고 다양한 동아리를 엿보는 시간. 아무튼 동아리! 네, 오늘 저희가 엿볼 동아리는 바로 이화베이글입니다. 와! 네, 지금 이화베이글 부원 두 분이 나와 계시는데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화베이글 회장 역할을 맡고 있는 20학번 이채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화베이글 수습 운영진 21학번 성악과 조나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화베이글이 어떤 동아리인지도 혹시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화베이글은 베이킹하는 이화의 머글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이화여대 내 유일한 중앙 베이킹 동아리입니다. 사실 얼마 전에 온라인으로 열렸던 이화대동제 다들 기억하실 텐데요. 이화베이글도 이화대동제에 참가하느라 정말 영혼을 갈아 넣었다고 들었는데 사실이신가요? 네, 영혼을 갈다 못해 아주 탈탈 뽀개서 맛있게 만들어 봤습니다. 사실 이렇게 말로만 들으면 저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화베이글 버들의 대동제 비하인드 브이로그를 통해서 저희가 직접 그 현장을 한번 엿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출근길 함께 보러 가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마곡나루역에 가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 한번 만들어 볼게요. 안녕. 공방은 대여를 하신 건가요? 네, 이번에는 마곡나루역 근처에 위치한 공방을 대여해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평소에 이제 이화베이글 활동을 하실 때도 저기서 베이킹을 진행을 하시는 거예요? 네, 저희 정기 베이킹 소모임이라는 걸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그때 항상 이 공방을 대여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거 중탕하려고 젓는 거 진짜 힘들지 않아요? 맞아요. 저게 일단 물이 들어가면 안 돼서 그게 제일 어려웠고 날씨가 더워서 에어컨이 틀어놨는데 계속 이게 차가운 온도랑 닿다 보니까 금방 다시 부채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진짜 힘들었어요. 저는 이거 한 이후로 며칠 동안 초코랑 절개를 했습니다. 저도 절개했습니다. 맞춰주고 이것도 좀 최대한 시간 오랫동안 해서 예열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네, 맞춰줍니다. A few moments later. 아니, 이 브라우니가 진짜 맛있어 보여요. 아, 진짜 맛있어요. 네. 안 그래도 이번에 브라우니가 제일 잘 나가는 메뉴였다고. 맞아요. 이 브라우니가 재작년 대동제에서도 했었는데 그때도 진짜 인기가 많았어서 이번 해에도 재판매했습니다. 근데 저 주걱을 저렇게 세워서 섞는 이유가 있을까요? 아, 저렇게 세워서 11자로 섞어줘야 반죽이 고르게 섞이고 뭉치지 않아서 저렇게 섞어줍니다. 지금 봐도 침이 나오네요. 왔을 때부터 들어오고 싶었던 동아리가 이거 하나였어요. 그래서 무조건 붙자라는 마인드로 1학년 때 진짜 자기소개서도 엄청 길게 쓰고 면접도 완전 나 열정 가득한 사람이다 했더니 마음에 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회장까지 하고 있네요. 저는 지금 저희 학교 ECC인데 저희가 사전 예약으로 주문 받은 거 배부해야 해서 지금 인여계단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인여계단에 가서 다시 카메라를 켜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대동제 때 판매할 디저트는 총 세 종류인데요. 다들 왜 이렇게 긴장하셨어요? 생각보다 카메라 보는 게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먼저 콘플레이크가 들어간 단짠단짠 콘쿠키가 있습니다.
콘플레이크가 들어가서 겉은 바삭하면서 속은 촉촉하답니다. 둘째로 고소한 호두가 들어간 인절미볼이 있습니다. 한 입에 쏙 들어가 부드럽게 씹히는 인절미볼. 엄청 고소하다고 소문이 자자합니다. 밑에 열심히 바꾸고 있어요. 밑에 보면 꼼지락꼼지락 하고 있습니다. 저희 둘 다 서로 눈치 보면서. 마지막으로 이화베이글, 초코 오레오 브라우니, 이베오브가 있습니다. 이화베이글의 대표 메뉴, 초코 오레오 브라우니. 이전 대동제의 성원에 힘입어 재판매합니다. 꾸덕꾸덕한 이베오브 기대해주세요. 이번 이화베이글 대동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빵 만드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 집에 가서 디저트 정말 잘 맛있게 먹겠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코로나 상황 때문에 그 온라인 대동제도 하고 여러모로 준비가 힘들었을 텐데 이렇게 꾸려주시고 준비해주셔서 감사하고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번에 21학번이고 대동제를 되게 오프라인으로 못해서 아쉬웠는데 온라인으로 이렇게 사고 이렇게 수령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너무 재밌는 경험이었고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감사했습니다. 제가 그 이버 베이글 활동을 했을 때 동아리에 되게 애정이 많았었는데 지금 하시는 부원들께서도 동아리에 그렇게 애정이 많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고 다들 대동제 준비하느라고 진짜 힘드셨을 텐데 정말 수고 많으셨고 앞으로도 재밌는 동아리 활동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화베이글 선배님 찾아오신 날 간식도 엄청 많이 챙겨주셨다고 들었거든요. 맞아요. 저 너무 감동 먹었고 이전 활동하셨던 선배님들 모두 간식을 이렇게 들고 와서 응원해주시니까 너무 눈물이 나더라고요. 진짜 너무 감동 먹었어요. 진짜 이화베이글 파이팅. 아 저분 체린거 친구분이시죠? 네 맞아요. 너무 민망해 하시는데 귀엽지 않나요? 아, 이채린 파이팅! 파이팅! 네 이렇게 저희가 이와 베이글 동아리 벗들의 동아리 생활을 엿봤는데요. 동아리 생활에 대한 두 분의 만족도는 몇 퍼센트인가요? 저는 100%를 주고 싶지만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제한적인 부분이 많았던 것 같아서 98%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저도 활동은 재밌었지만 이제 부원들끼리 못 본 사람들이 많아서 너무 아쉬웠고 그래도 이번 대동제 좀 성공적으로 끝난 것 같아서 너무 뿌듯한 마음이 크니까 그래도 98%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동아리 활동이 힘든 상황이지만 그래도 아무튼 동아리 활동을 열심히 이어나가실 수 있도록 저희가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주신 이와 베이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번 시간 마치겠습니다. 안녕! I'm gonna go.